팰리세이드 엔진 방음을 하기 전에 여기 이제 그 카바 안쪽에 뜯기 전에 보고 카바를 뜯었을 때그 안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네트 위에 이렇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바가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카바를 떼면 완전 철판으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카바 탈거하고 나서 보는 거로 하고. 자, 요쪽 인제는 요 부분이 와이퍼 박스. 와이퍼를 움직이는 모터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부분을 탈거하고 저 안에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본넷하고 카울 쪽에 다 탈거했습니다. 탈거하고 나면 위에가 본네트 쪽은 아까 그 카바를 떼고 나면 그렇게 이게 이제 용접을 해서 철판하고 철판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보시면 실리콘으로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서 위에 철판이 처지지 말라고 밑에 이제는 절곡이라는 걸 해서 꺾어놓은 부분하고 둘이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은 안 하고 실리콘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요게 이제 진동이나 뭐 해서 저 실리콘이 조금씩 뭐 1, 2년을 타던 뭐몇 년을 타시게 되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진동과 소음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경우고 요거는 용접하는 부분이라 쇼트 용접하고 나면 그 용접한 부분에다가 도색을 하게 되면 그 용접한 부분이 보여서 그래서 요 부분은 요런 식으로 실리콘 처리를 해서 접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이퍼 박스 쪽은 삐고 나면 그냥 환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리 그냥 붙어 있고요. 유리도 실리콘으로 조립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향균 필터 실내에 들어가는 향균 필터 구멍이 여기 뚫려 있고요. 여기서 필터가 저기 보이는 것처럼 필터를 거쳐서 내기에 실내 공기가 유입되는 겁니다. 탈거한 부품, 요 카바. 큼직하게 생긴 요 카바. 그리고 와이퍼 모터. 그리고 와이퍼. 이렇게. 이렇게 팰리세이드 본네트 쪽 안쪽 후드 위에 부분 열었을 때 카바 씌워져 있는 그 안쪽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요. 그리고 와이퍼 박스 쪽 안에 그안 부분에 카바를 띄고 나서 그 안쪽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을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